오늘 일실점으로서 시즌 첫 승과 동시에 자원자 선수 100승이라고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아 정말 그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그죠? 스타트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첫 등판 하기 전에 좀 다쳐서 오늘은 잘 던져야지 그런 생각하고 갔는데, 오늘 또 상대 투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너무 안 나길래, 아 제발 좀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또 타자들이 잘 뽑아주더라고요. 아, 타자들이 또잘 쳐주는 바람에 오늘 동산 100승을 달성했습니다. 아,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누가 제일 기뻐할 것 같습니까? 와이프! 와이프! 어머, 어머, 어머. 네, 뭐,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와이프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같이 여기 살고 계시나요? 어디 살고 계시죠? 네, 저기 뒤. 저 뒤쪽에 여기 계시고. 뭐, 별일 없으시고. 예, 좋겠어요. 지금 집에 계시나요, 그러면? 예. 오늘 야구 보러 왔다가 이제 집에 갔을 겁니다. 아, 야구 보러 왔다가 강민호 홈런 맞아가지고 먼저 집. 아유, 그렇구나. 예. 이제 뭐, 추수입니다. 추수입니다. 아,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등판, 투수들 등판 끝났잖아요. 이 선발로 나왔을 때 등판 끝나면 더그아웃에서 경기 보나요? 아니면 그냥 아예 샤워하고 더그아웃을 쉬는지, 먼저 퇴근해버리는지, 뭐 어떤가요? 우리 경기 중에, 던지고 나서 이 바뀌었을 때. 그 궁금하잖아요. 사실 안에 내용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아이스하고, 얼음 그 찜질하고. 얼음 찜질하고. 네, 옷 갈아입고 바로 나와서 화이팅 내야죠. 아니 뭐 시장하기도 하실 거고 뭐 선발이니까 미리. 아니요, 빨리 응원해야죠. 응원 열심히. 박빙의 상하였으니까 오늘은 특히 또 백승 때문에, 아 오늘이니까 응원을 했고, 평상시에는 이제 들어가서 아이싱 받다가 잠들다가 그냥 뭐 깨우면 마지막 마무리하고 이렇게 집에 가잖아, 그죠? 아니죠. 그건 아니고. 아무튼 뭐 오늘 이 첫 승도 그렇고 올 시즌 상당히 스타트가 좋습니다. 뭐 특별한 목표보다는 통합 5연패, 이게 제일 큰 목표겠죠, 그죠? 예,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예. 통합 5연패. 뭐 계속 4연패 했으니까 뭐 저희가 뭐 4강 진출이 목표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는 당연히 통합 5연패가 목표입니다. 자, 날씨가 춥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원선 선수가 그 또 우리 또 투수 최고 FA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지만 선수가 역전한 데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이런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뭐 윤성환은 이미 인정을 했고 워낙 좀 격차가 좀 많이 났으니까 크게 됐어. 본인보다 조금 더 받았어요. 시만이가. 예. 잘했으니까 많이 받았죠. 아, 이거 쿨하게 인정하겠다. 저도 3년 뒤에 좀더 많이 받겠습니다. 자, 오늘 장원선 선수와 함께 했는데, 자, 포토타임부터.